안녕하세요, 드로이나티입니다. 오늘은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피카츄 종이접기를 알려드릴게요. 색종이를 준비한 다음 세로로 반을 접어서 세모가 보이게 만들어주세요. 색종이를 펼치면 가운데 선이 보이는데요. 양 옆을 가운데 선에 모아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여기 윗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반을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색종이를 다시 펼치면 이렇게 가로로 선이 보여요. 그러면은 여기 윗부분의 꼭지점 끝부터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여기 가로 선이 맞닿는 이 세로선을 가위로 오려줄게요. 자, 이렇게 윗부분을 가위로 오려주었어요. 오린 후에 다시 아래로 내려서 반을 접어주고 양쪽의 뾰족한 부분을 안쪽을 향해서 세모가 보이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아래로 내려서 접어주었던 종이를 위로 올려서 접어주면서 피카츄의 귀를 표현해 줄게요. 자, 그 다음 아래 뾰족한 부분을 위로 올려서 세모가 보이게 접어주고 양쪽 옆을 가운데로 모아서 접어줄게요. 그리고 아래를 한번더 올려 접어줘서 피카츄의 얼굴을 조금 더 동그라미로 만들어 줄게요. 자, 색종이를 뒤집어주면 피카츄 얼굴과 양쪽에 뾰족 튀어나온 귀까지 만들어졌어요. 이제 가운데에 피카츄 얼굴과 양쪽 귀 끝에 검정색 부분을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색칠해서 꾸며주세요. 자, 이렇게 피카츄 얼굴과 귀를 꾸며주었는데요. 드로잉아트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피카츄 종이접기를 완성해보세요.